모두들 키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키가 크고 싶어서 하루에 우유를 3개씩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180cm의 키를 갖고 있는 레알? 동물계의 전봇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기린입니다. 기린은 성체로 성장했을 때 무려 5m에 이르며 그중 목길이만 2m나 되는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기린의 목을 사람으로 따져보면 제 키가 그 반올림하면 180 정도니까 그 목이 72cm 정도인데 부럽진 않네요. 아무튼 이 긴 목으로 나뭇잎을 뜯어 느릿느릿 씻고 있는 모습이 참 평화롭고 온화해 보이는데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실 기린은 어마무시한 싸움꾼이라고 합니다. 사자도 수컷 사자가 한 무리를 이끄는 것처럼 기린 또한 싸움에서 짱을 먹은 수컷이 무리를 이끌며 살아가기 때문에 서열 싸움에서 진 수컷은 무리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컷 기린들의 서열 싸움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이하게도 긴 목을 사용하는데 바로 기다란 목을 마치 채찍 휘두르듯 빙빙 돌려 상대방을 가격한다고 합니다. 워낙 격렬하게 목을 흔들다 보니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지만 기린은 평상시에도 기다란 목을 지탱하기 위해 목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싸움꾼 기린은 파괴력 또한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기린의 공격력을 버프시켜주는 것은 근육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기린의 머리에 돋아있는 뿔과 암컷에 비해 무겁게 발달된 수컷의 머리뼈 덕분에 기린의 상모 돌리기 공격에 맞으면 거대한 철퇴에 맞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컷 기린끼리 싸우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무려 800m 거리에서도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하며 이 치열한 서열 싸움 끝에 목숨을 잃는 기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으로 싸우는 행위는 거의 수컷에서만 관찰되는 행동인데 그럼 암컷 기린은 온순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크나큰 대한민국 경기도 산입니다.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기린은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요. 임신 기간조차 사람보다 훨씬 긴 15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새끼를 애지중지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새끼 기린을 건드린다면 엄마 기린에게 발차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발차기라고 해서 굉장히 큐티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조차 기린을 화나게 하면 야구공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제대로 맞거나 밟힌다면 발차기 한 방으로 사자의 머리뼈가 부서지거나 내장이 파열될 수도 있다. 어찌됐든 기린을 화나게 하면 어떤 동물이든 황천길 KTX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기린은 시력 또한 좋아서 높은 위치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4에서 7km 밖에서도 다가오는 맹수도 발견할 수 있으며 거기에 조심성 또한 많아 선체로 5분씩 쪽잠을 자며 수컷과 번갈아가며 보초까지 선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보통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는데 뭐야 원래 적게 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물원 기린은 엎드려 몇 시간씩 자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니 애초에 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기린의 다부진 육체와 조심성 덕분에 기린의 천적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다 큰 기린이 사냥당하는 경우는 사자나 악어가 때로 몰려와 한 마리를 몰아넣고 공격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긴 목 덕분에 싸움도 하고 먹이도 먹고 포식자들까지 감시할 수 있어 장점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긴 목은 기린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데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기다란 목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기린은 만성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해요. 기린의 혈압은 무려 160에서 260 정도인데 계속 서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특히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피가 머리로 쏠리는데 다시 고개를 들면 그 피가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기린을 보며 과학자들은 기린을 통해 고혈압 치료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온순할 것 같은 기린이지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힘순진 기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